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는데요. 장애인과 봉사자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에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모종삽으로 차근차근 땅을 파고 정성스레 꽃나무를 심고 다독다독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정성을 담은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철쭉이 가득 피어납니다. 장애인의 날이니까 오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오동생활체육관 인근에서 진행된 사랑 나눔데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내부 장애인협회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봉사자,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철쭉과 소나무 200그루의 식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내 인생에 나무 한 그루를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한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장애인들과 또 기업 후원자들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대학생들이 같이 함께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입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의 날.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회 통합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